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애견센터를 저도 펫샵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훈련도 좀 했죠. 예, 훈련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브리딩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전국에 애견 카페나 애견 샵이나 이런 애견 유치원들이 많잖아요. 물론 애견 훈련소도 많고요. 근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뭐 강아지 공장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용샵에도 지금 이제 CTV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많이 있냐면 맞죠. 예. 하나는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몇 군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개다뭐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지금 너무 펫샵이고 좀 대형화가 되다 강아지가 사고 팔고 하면 네. 그뭐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펫샵 자체도 너무너무 대형화가 돼 있고 현재 소비자들은 이제 큰 매장 가서 강아지를 구매하고 그리고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아지 브리딩을 했는지 얼마나 강아지를 알고 분양을 하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냥 강아지를 경매장에서 하다가 매장에 갖다 깔아놓고서 판매 목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부풀려 쉽게 나가지 못한 말하면 거죠. 예. 애견샵에서 지금 분양만 하고 있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예. 예. 제가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애견 카페를 한 군데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견샵이 됐건 뭐 애견 카페가 됐든 가면 자기가 거기 손님으로 가면 거기 주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는 맞습니다. 곳마다 전문 지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그런 맞습니다. 곳이 이제 옛날부터 운영을 해오던 오래된 곳이 아니었고, 새로 생겨난 시설만 좀 좋고 깨끗한, 예, 시설 규모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근데 뭐 장사는 다잘 되더라고요. 기존 애견샵들은 작고 여기는 좀 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좀 하다 보니까 저 지금 강아지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샵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가면 이런 하나의 매체가 돼요. 이렇게 중간에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준다고 해요.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새로 생겨난 애견 카페 같은 데 가보니까 예를 들면 미용도 하더라고요, 직접. 근데 미용도 하는데 미용을 하다 귀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푸들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님한테 걔가 뭐 귀에 물이 좀 들어갔는데 걔는 귀에 물이 들어가도 괜찮다.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부터 저는 참 어이가 없다고 하고 제가 깜짝 예. 놀라서 이제 좀 말을 좀 해주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막 귀를 털거나 이러면 이게 혈종이 올 수도 있고 피부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이게 혈종이라는 게 이제 귀를 털다 보면 안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차는 걸 말하는데 그런 그렇죠. 게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귀를 자꾸 이렇게 발가락을 흘러서 끌다 보면 귀 안에가 이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귀가 이렇게 그렇죠. 구멍이 좁혀지고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요. 굳은 살로. 그렇죠. 그걸 그렇게 뭐 하고 어떻게 귀가 접힌 애들, 이제 그리고 포도리라든지, 예. 이제 귀 끝도 이렇게 이제 상처 때문에 딱딱해져가지고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찢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귀 끝이 찢어지면은 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려진 상태로. 아, 그렇죠. 가운데나 이런 거는 뭐 구멍이 나도 채워지지만 끝은 갈라지면 붙지 않는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손님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네가 뭔데? 여기 주인이 전문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려줬다고요. 그게 뭐 쉬운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거기에 또 개를 맡기더라 이거죠. 진짜 너무 지금 저기 한 게 저는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고 지금 너무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계속 진짜 이게 펫샵이라는 게 대형화돼 아까도 말씀 대형화다 보니까 생존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소비자들 항상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핸들 줄도 안 잡아봤던 사람이 에겐센터를 한다는 자체를 지금 저도 많이 그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 심정에 우리가 직접 저나 어머니 강아지랑 직접 접해보고 어머니 삼촌도 마찬가지겠지만 접해보고 강아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걸 알고 그러니까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네네. 예예예. 예, 예. 알면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일반 펫샵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요. 저는 지금 예.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이 펫샵이 또 예. 용품샵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미용샵이라든지 예. 뭐 애견 카페라든지 유치원에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예. 뭐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예. 네, 질병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그렇죠. 수의사가 아니니까 굳이 치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말하자면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너무 많다 생각해요. 전에는 왜 우리가 애견사를 중심으로 매니아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훈련소를 중심으로 매니아들이 형성이 되고 근데 지금은 예.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냥 일반인들끼리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밴드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걔 좀 좋아하면 그냥 가게부터 차리고 돈 될까봐 차리고 걔 좋아한다고 그냥 차려버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이 운영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그 진짜로 저게 이야기하면은 네. 애견 업계가 전문 네. 지식을 갖고서 지금 입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예. 지금 근데 이제 뭐 내가 옷 또한 그냥 저는 지금 제가 97년도부터 우리 축구연합 전람회를 주고 쇼를 뗐어요. 내가 네. 제가 직접 브리더를 직접 받다가 예. 브리더를 하다가 제가 애견 센터 오픈한 지가 지금 다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교장의 예. 애견이라는 매장 오픈 4년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나 우리 손님한테 그래. 이 강아지 그냥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단, 저하고 이제 한참 설명을 내가 해드려요.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하시는 분, 이제 그렇게 하고서 분양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모모 애견 센터, 야, 뭐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큰 매장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지금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상호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애견샵에 네. 저희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그 사람은 막말로 우리 매장에 CCTV까지 달아주고 저희 매장에 공개적으로 다 해줘서 저희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저희 딸내미하고 학부형간 저기고요. 아주 네. 술도 마셨고 저랑 우리 가족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네. 우리 매장 오픈하고서 야, 내 매장 매출 얼마나 되냐 나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 그걸 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오직 짜증부터 날 정도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4월달에 오픈하고 6월달에 돼가지고서 나 애견센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북 안동으로 간대요. 네. 예? 체인점을 내려고 경북 안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 매장을 냈어요. 80평의 규모를 갖고서요.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막말로 말해서 핸들러 줄도 안 잡아보고 강아지랑 직접 접해보지도 못했고 강아지를 알지도 못하고 체인점이 이런 데가 많다는 거죠. 큰 매장일수록. 전문성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름으로 광고만 해가지고 지금 장사만 하다 보니까 전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도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이제 자기들이 뭐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좀 맞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동호회라든지 동호인이라든지 뭐 애견 공원이 많이 지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이 많이 생겨서 전문 지식을 일반인들한테 애견인들한테 나눠주면 좋겠지만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 샵을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걔 산책도 좀 시킬 줄 알고 기본적인 복종 훈련도 좀 시킬 줄 알고 걔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또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또 지역에서 어느 병원이 어떤 수술을 잘하는지 그 그렇지, 정도는 알고 안내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비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면은, 자기 아는 동물병원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굳이 뭐 아는 걸 떠나서 이제 어느 이제 부분은 예를 들면 뭐 내과는 어디가 잘하고 뭐 정형외과는 어디가 잘하고 이런 거는 좀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기 매장 애견 센터하고, 저기 동물병원하고 뭐 자매견을 맺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있어요. 예, 근데 있는데 그 병원이 이제 좀 잘하는 병원이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죠.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견 센터를 보면 소비자들은 꽉꽉 차 있는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예? 뭐를 좋아한다고요? 꽉꽉 차 있는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분양장 안에 네. 강아지를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씩 꽉꽉 채워있는 강아지들. 그래가지고 분양용 10칸의 강아지 20마리 집어넣어놔요. 그거는 이제 20마리씩.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 달에 개를 30마리를 분양을 하고 싶으면 매일 분양장 안에 30마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공식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어볼 때 개가 몇 마리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 중에서 자기가 고르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긴 개가 30마리 있어도, 건강하지 않은 개가 30마리 있어도, 거기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찾아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하죠. 더 중요한 건한 마리가 있더라도 건강하고 이쁘고. 그렇죠. 제대로 된걸한 마리 그렇죠. 갖고 있으면 최고 좋은 근데 거고. 그런 걸안 따진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분양을 할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가면 몇 마리 볼수 있어? 이러면, 저도 바로 화부터 냈어요, 사실은.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한 마리를 보여드려도, 당신이 다른 데다 구경해도, 이런 개를 구경할 수조차 없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예, 뭐, 전문 견사로 운영했으니까, 뭐 많은 그렇죠. 견종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특정 견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사실 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분양장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애기들이요. 왜? 내가 선수가 됐던 프로가 됐던 프로가 돼도 강아지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마리가 변을 넣었어요. 두 마리를 분양장에 넣었는데 두 마리가 변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물설사를 했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 설사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다고 해도 금방금방 전이가 돼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같이 전문 진짜 강아지를 오래 브리더를 했고 강아지 잡혀봤던 사람들도 찾기 힘든 건데 일반 샵에서 한 칸에 두 마리, 저쪽 칸에는 세 마리, 뭐 이쪽 칸에는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대형화 아마 매장에 가면 지금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금방 이때까지 앞전에 제가 말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일반인들이 요즘에 TV를 너무 많이 봐서 TV 영향이 크다 보니까 걔가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정심을 이제 싸기 위해서 나는 애견인이다, 나는 참 개를 아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를 두 마리를 같이 넣기도 하고 그 안에 막 개가 좀놀수 있는 공간처럼 좀 크게 만들어서 분양하는 곳들도 요새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크게 매장에 만든다고 해서 놀이기구를 넣었다고 해서 개를 여러 마리 넣었다고 해서 개를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데가 아니고 넓은 곳이라도 개가 여러 마리 들어가면 강아지 때는 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빨리 퍼질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게다 어디서 떴습니까? 제가 좀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펫샵이 이제 지금 이렇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체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름값으로 아니면 규모, 크기
그리고 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냐, 용품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샵 주가, 그 애견 카페 주인이, 그 훈련소의 소장님이 얼마나 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식을 알고 전문지식을 갖췄냐. 애정을 예. 사실은 이거 개인들은 사랑으로 키운다지만, 전문가들은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직업이잖아요. 예, 말씀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소비자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강아지, 말티스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그걸 계속 좀 만지고, 이뻐해주고, 이뻐하는데, 이 강아지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예, 그걸 어느 정도, 또 캐치하는 걸그 사업자, 대표한테 배워야지 되고, 이 강아지가 이렇게 할때 얘는 좀 되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쁘더라도 좀 멀리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 주세요. 좀 그리고 강아지 때 우리가 옛날에 만지는 거 자제해 뺑아리를 주시고. 키우잖아, 뺑아리를. 예. 노란 뺑아리를 키우면 옛날에 뺑아리가, 노란 뺑아리들은 굉장히 애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쭈물러 맞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쭈물러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뭐냐면, 그렇죠. 이쁘다고 자꾸 만지면 이게 몸살을 해서 죽는다고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린 시기에는 자꾸 그렇죠. 만지면 먹고 싸고 자는 게 일상인데, 강아지 때는. 잠잘 그렇죠. 시간에 잠을 못 잔다고. 여러분, 사람도 애기가 잠잘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싱얼거리고 울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살도 안 찌고 결국에는 질병이 또 오면 질병에 노출이 돼서 또 죽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쭈물러 죽인다는 말이 경상도 말로. 자꾸 개를 그냥 가만히 놔둬서 먹고 싸고 자게 놔둬야 되는데 자꾸 만져가지고 이쁘다고 몸살이 나서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쭈물러 죽인다 이 말이. 나한테는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지만, 나한테는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지만, 강아지 때는 그걸 그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한번더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설명을 해주고 어느 정도 껏 케어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뭐 현재 사실 소비자들은 의무가 돼야 되죠. 거의 약사들이 약국에 가면, 우리가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사들이 이제 약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무슨 약, 무슨 약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복용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샵주라든지, 뭐, 애견 유치원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약국의 약사처럼, 훈련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관리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렇죠. 나아가야지만이, 앞으로 애견 샵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카페가 됐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정말 지금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렇죠. 사람이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맹시를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매장 같으면은 소비자들은 저기 조그만하니까 뭐 있겠어? 모르겠어 하고 안 들어오는데, 그 매장 사장님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의 뭐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소비자들이 먼저 최고 중요한 거는요. 요즘 뭐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 무조건. 아니면 자기가 가는 거라고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 그렇죠. 매스컴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렇게 경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애견 반려동물 뭐 조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려동물 뭐 규정사라고 하나? 그런 걸 해가지고 행동교정사. 6만 원만 주면 지금 인터넷에 딸 수가 있더라고요. 강의들을 듣고. 그럼 뭐 자격증 막 걸어놓고 하죠. 저는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그거 돈 주고 사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는 옛날에 지금 평생교육원의 개념인데, 이게 자격증 그건 8이라고 맞죠. 하죠, 저희가. 자격증 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문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한번 보고는 그 가지고는 충분한 지식이 되지 못하는데, 자격증을 그렇죠. 주니까 저희가 자격증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우리가 또 차라리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길어지니까. 그 한마디만 더 듣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협회라든지 연맹에서 내려온, 직접 가서 뭐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발급을 받는 애견 훈련사, 이제 면장 같은 경우 우리 면장이라고 하잖아요. 등급 면장이라는 그런 걸 발급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감성팔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도 뭐 이게 돈 주고 우리가 자격증 8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고 그냥 자격증만 주는 말하자면 그냥 경리들만 있어요. 경리들만 직원들만. 거기 회사에도 전문가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종이 쪽지인데 그걸 소비자들이 보고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자격증을 이렇게 뭐 또 비하해서도 안 되지만 맹신할 수도 없는 게 지금의 자격증이니까 누구나 온라인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그래요. 자격증 다 들고 오는데 걔 밥량을 얼만큼 줘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사실 더 뭐 그것뿐 아니라 4년 동안 걔를 만지고 전공을 하고 와도 대학에서 걔 밥 줄 줄 모르고 줄 잡을 줄 모르는 애들이 허다해요. 왜냐면 거기서 배웠어도 실제로 나와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만지던 걔랑 또 남에게는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나와서도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뭐 여기까지 하고 예,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 예. 예, 안녕.